헤어질 시간이군, 박사. 앞으로 뒤처리할 일이 많겠어. 뭐, 어떻게든 되겠죠. 오히려 당신들이 걱정이에요. 프로토스가 화가 단단히 났을 텐데. 프로토스랑은 인연이 좀 있어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. 마, 이번엔 넘어가 줄지도 모르지. 아시겠지만 여기 머무르셔도 돼요. 정착해서 새롭게 시작하고. 나 같은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어. 시작한 일은 스스로 끝내야지.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.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. 즐길 수 있겠나? 날 죽이는 걸 말이다. 내 아이들을 죽일 때처럼. 당신은 감염됐어.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.